다가오는 12월에 플래닛 코스터 2 첫 번째 대규모 무료 업데이트 대응이 공개돼서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무엇이 추가되는지 또 현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보도나 코스터 편집을 할 때 사용되는 여러 툴 기능 옆에 작은 체크박스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체크박스로 슬라이더 바를 옮겨서 기능을 끄거나 활성화했어야 했는데요. 이것을 체크박스만 클릭하면 기능을 끄고 켜고 이전보다는 살짝 편해졌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단축키까지 추가돼서 굳이 체크박스를 누르지 않고도 효율적이고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저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작의 UI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롤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롤러코스터 직접 만들기를 들어가면 가운데는 큰 이미지와 왼쪽에는 모델, 오른쪽은 정보가 보였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유저가 많았던 모양인지 전작처럼 작은 아이콘 썸네일 형태로 전작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패치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코스터의 이름이나 정보는 썸네일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작은 말풍선 이름과 정보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작이라면서 바꿨던 UI가 결국 전작을 이겨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화면 이동을 할 텐데 이제는 화면의 가장자리로 마우스 포인트를 옮기면 쉽게 화면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나름 편의성을 위해 추가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롤코타나 시티즈 같은 게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무리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가져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40개 이상의 새로운 건축 아이템이 추가될 예정이고 그 중에 콘크리트 재질의 아이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부재가 이렇게 크게 와닿을 줄은 몰랐는데 추가된다고 하니까 콘크리트를 사용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저들이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커스텀 지지대도 포함되어서 실제와 같은 서포트를 만들어 더 진짜 같은 롤러코스터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롤러코스터 지지대 카테고리는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걸 무료 업데이트까지 기다리게 한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추가가 된다고 하니 곧 멋진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겠네요. 유리에 관련된 아이템은 적어도 플래닛주에서 볼 수 있었던 아이템으로서 건축물이나 소품 아이템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6가지로 프레임이 있는 3가지 버전과 없는 3가지 버전 이렇게 분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기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유리 재질의 아이템이 없어서 물 형태의 아이템을 이용해서 유리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게 약간 투명하게 보이긴 하나 완전한 유리 재질의 표현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외에서는 꽤나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아는데 이제 롤러코스터에 하차 구간을 따로 트랙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탑승 구간을 로딩 스테이션, 하차 구간은 언로드 스테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걸 저도 이 정보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기존에는 정거장 플랫폼 양옆에만 정거장을 배치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아예 나눠서 만들 수 있게 될 예정이며 기존 입구 출구 이외에도 스텝 전용 입구도 배치가 가능해서 아마 이 구역으로 수리공이 방해 없이 코스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듯 합니다. 대형 롤러코스터 같이 여러 대의 열차를 순환시킬 때 한 플랫폼에서 탑승과 하차 모두 진행하지 않고 이 부분을 따로 나눠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전작에서도 불꽃놀이는 무료로 업데이트했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공개된 것은 스플래시퀸의 왕관과 플래닛코스터 로고 형태의 불꽃놀이가 터지는 모습이 확실히 테마파크의 완성된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유저들의 다양한 불꽃놀이 행진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불꽃놀이가 추가될 위치는 전작처럼 특수효과의 불꽃놀이 카테고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레이저와 같은 부수적인 이펙트도 볼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내용이네요.
현재는 PC와 콘솔 모두 손님의 수를 6,000명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12,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인데요. 물론 PC 유저에 한해서 패치가 될 부분이고요. 고사양 PC 유저들을 위한 패치로 PC 사양이 낮다면 과부하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저는 손님 수가 어느 정도만 있다면 크게 상관없다는 주의이지만 정말 대형 테마파크를 만드는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손님이 가지도 않는다는 말들을 들어봤을 땐 손님 증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만 최적화 부분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앞으로 이 부분은 제작진들의 사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제 트랙 탈 것에도 롤러코스터나 다른 어트랙션처럼 소품 아이템을 붙여서 나만의 어트랙션으로 꾸밀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기능이지만 꾸미기를 통해 기존의 모습에서 새롭게 탈바꿈할 탈 것이 창작마당 이제 줄줄이 나올 예정이겠네요. 시연에서는 버스에 오징어불 전등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꾸미기를 좋아한다면 기다려지는 패치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들의 화면에 물방울이 맺혀서 실제로 카메라 앵글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일 때는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물속에 빠졌을 때만큼은 새롭게 느껴지려나요? 물론 옵션을 켜고 끄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저사양 유저들에게는 이 또한 프레임 드랍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가오는 12월 플래닛 코스터 2의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불꽃놀이와 소품 아이템이 추가되는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글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적응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치가 되고 해보면서 어떤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소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